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곰과 황소의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발언을 살펴보시면 여전히 긴축적인 태도가 남아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시장에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시가총액이 약 3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듯이 여전히 강한 빅테크들의 모습도 관측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시장을 이끌던 AI 반도체 종목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대중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을 완전히 막을 것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종목별 이슈에 상당히 민감해지는 시장입니다. 오늘도 모닝쇼 뉴스 보면서 먼저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파월 의장은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연례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이토록 오래가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달에 있었던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대신에 연내 두 차례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었던 파월 의장은 이번에도 재차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통화 긴축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며 향후 2연속 금리 인상의 여지를 열기도 했었는데요. 이어 포럼을 진행한 CNBC 방송 앵커가 한 번 걸러 한 번씩 금리 인상을 단행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라면서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만 연이은 FOMC 회의에서 움직이는 방안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이러한 언급은 연준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연속 인상보다는 인상과 동결을 차례대로 좀 번갈아가면서 금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이 오는 7월과 9월 FOMC 정례회의에서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해석이 나왔는데요.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는 멘트를 함께 주기도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는 멘트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영란은행 총재의 발언을 살펴보시면요. 마찬가지로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주최 금융 포럼에 패널로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앤드루 베일리 총재 역시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융 긴축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영란은행은 지난 22일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를 종전 4.5%에서 5%까지 빅스텝을 단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베일리 총재는 예상외에 50bp 인상이 2회 연속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는 것보다는 한층 바람직하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베일리 총재는 영란은행이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금리 인상폭과 금리 인하로 돌아설 시기를 둘러싼 금융시장의 예측이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함께 취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영란은행이 지금 현행 기준금리를 5%를 연말까지 6.25%로 단행할 것으로도 체크하고 있는데요. 1999년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실적입니다. 드디어 반도체 가늠 지표가 되고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마이크론이 인공지능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예상치를 넘어서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37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순손실은 18억 9,60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예상치였던 컨센서스를 웃도는 모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7% 감소했고 순이익은 같은 기간 적자 전환하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PC용 반도체 수요가 약화됐지만 역시나 챗GPT 열풍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당초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놓게 된 것인데요. 주당 순손실 역시나 1.43달러로 전문가 예상치였던 1.59달러의 손실을 뛰어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생성형 AI의 발달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마이크론은 회계연도 4분기에는 매출 3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CEO 역시나 메모리 업계가 바닥을 통과했다고 믿는다면서 업계
업계 수급의 균형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며 앞으로 마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현재 마이크론 제품 판매를 금지한 중국의 제재는 마이크론의 회복세를 늦추게 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마이크론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컨센서스를 웃돌았고요. 장중에 시간 외에서 또 5% 이상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구간 약간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먼저 체크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